안녕하세요, 로로니코입니다. 오늘은 실 마무리하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코바늘처럼 이렇게 실을 마무리하는 게 대바늘에서는 좀 불편하고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코바늘처럼 막 아무 때나 막 찔러넣으면 되는데 대바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만 아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무뜨기 먼저 해볼게요. 고무뜨기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그 코바늘보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대바늘에서는 이 V자 찾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V자. 이 V자를 먼저 찾아요.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자, V자를 제일 먼저 찾고, 내가 여기 실이 지금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V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되겠죠, 얘. 그래서 얘한테다가 이제 할 건데, 저는 이제 다른 색실로 이제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 때나 좀 가운데서 할게요. 자, 처음에 V자를 여기 이 V자 중에서 오른쪽 날개를, 오른쪽 날개에다가 바늘을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대략 뭐한몇코 정도 넣고 이렇게 바늘을 쭉 뺍니다. 자,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실을 따라서 이 V자, 이 마지막 V자, 이 마지막 V자를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코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넣고 얘 왼쪽에 있는 왼쪽 V자를 만나러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뒤집어서 할게요. 뒤집어서 하는 게좀 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게 그 금방 조금 전에 그 왼쪽 V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실을 넣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게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실이 이렇게 바늘을 여러 개 꽂다 보면은, 바늘이 잘 들어가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같은 색일 경우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고 이거를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전혀 티가 안 납니다. 특히 이게 뒷면에서 하게 되면 여기가 안뜨기 면이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같은 색이면 뒤에서 봐도 이제 내가 못 찾을 정도로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몇코 정도 이렇게 막 끼워 넣어야 되냐, 실을. 그거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특히 이것처럼 이렇게 실이 막 이렇게 털이 많은 경우,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은 몇 코만 해놔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엉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실이 좀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털이 많이 없. 이것도 털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없는 편에 속해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한코 고무뜨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V자 찾기가 어렵죠. 한코 고무뜨기는 그래서 이렇게 딱 벌려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네 중에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숑숑숑 들어가서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코씩, 그러니까 한 코가 아니고 반코죠, 반코. 반코씩 이렇게 숑숑숑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 끝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리야스 뜨기일 경우에 이제 해볼게요. 메리야스 뜨기 같은 경우는 여기 V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좋겠지만 여기가 겉면이기 때문에 티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쪽 면에다 넣을게요.
메리야스뜨기는 이렇게 벌려보시면은 막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거기서 일단 제일 가까운 데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서 얘를 이제 좀 코를 보시라고 좀 벌린 상태에서 할게요.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내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거는 뭐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 코를 지금 들어왔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줄이 있죠. 그 얘가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V자예요. 이또이 V자를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이 V자를 그대로 들어와서 다시 밑으로 또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왔던 코로. 그래서 여기서 딱 나오니까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가로로 이 루프가 있죠. 얘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딱 벌려보시면은 이 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위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위에 이 루프가 있죠. 이 루프를 이제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더니 여기에 이렇게 루프가 있죠. 이게 벌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이게 고무뜨기도 그렇고 지금 메리야스뜨기도 지금 보면 실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코가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이제 내가 똑같이 만들어가게 그 위에 실을 덮어두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만 조금 메리야스뜨기나 우리가 가장 많이 뜨는 메리야스뜨기나 아니면 고무뜨기 이것만 이제 조금 원리만 파악을 하시면 어떤 스티치를 떠도 이실 위에다가 내가 뒷면에다가 똑같이 앞면과 똑같이 이 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막실 마무리하는 것도 막그 엄청 막 귀찮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알고 나면 그 귀찮음이 좀 덜해집니다.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제는 마무리 타임 이렇게 딱 생각하고 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재밌어요. 그러면은 즐거운 뜨개질 되시길 바랍니다.